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았던 엘리랜드가 있습니다. 신비롭게 발광하는 버섯군락과 맑고 청아하게 쏟아지는 폭포. 하늘을 가득 채울 듯한 붉은 달이 떠 있는 곳. 세 명의 작가와 함께 떠나는 닷과 대쉬의 모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재난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언급된 단어들입니다. 닷과 대쉬의 모험은 메타버스를 기술 이미지, 즉 디지털 코드 위에 놓인 새로운 공유지로 바라봅니다. 이 새로운 공유지의 접속자는 미래의 현실을 탐색하는 아바타가 되어 다양한 관계 맺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닷과 대쉬의 모험에 접속한 관람자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 작품을 직접 플레이하며 동시간대에 접속한 다른 관람자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바타가 된 관람자들은 작품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듭니다. 닷과 대쉬의 모험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짝 구경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황리에 개최됐던 컵자리 올림픽의 주경기장이 엘리랜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별이 된 컵들은 미니골프를 치며 체력을 증진하고 우정과 화합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아바타가 된 관람자는 컵자리 올림픽의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만든 환대의 재개장에서 다양한 코스의 미니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한 다른 아바타와 자연스러운 협력과 우정을 나눌 기회이기도 하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미니골프는 1900년대 미국에서 상업 스포츠로 시작해 세계로 퍼져나간 가족 레저라고 합니다. 소목장 세미 작가는 여러 형태로 환경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골프장이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서민적인 놀이로서의 미니골프를 환대의 재개장이라는 이름으로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도깨비공원을 아시나요? 제주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주도로 8명의 대학원생들이 7년간 공들여 만든 세계 유일의 도깨비 테마공원입니다. 이기우 교수님의 타계로 도깨비공원은 얼마 전 문을 닫게 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지만 아들인 이해강 작가님의 노력으로 조금씩 가상의 공간에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이곳, 느역나영입니다. 너른 제주도 들판에 펼쳐진 돌을 허수깨비의 방망이로 두드리면 돌이 번쩍하고 깨어나 도깨비로 변합니다. 다른 아바타들과 함께 누가 얼마나 많은 도깨비를 깨울 수 있는지 겨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돌이 도깨비로 변하는 모습, 도깨비가 다시 돌로 변하는 모습, 변하는 과정에서 느역나영 공명하며 울리는 빛과 소리를 느끼면서 가상의 도깨비 공원에 들어와 있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빙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임영주 작가의 빙은 빙글빙글의 빙, 빙의하다의 빙 등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검사부터 받아보아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검사를 받으면서 내 몸과 마음이 정상인지 혹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빙의 세계에서는 이 세계의 아바타가 관람자의 시각과 청각을 검사하면서 시작합니다. 환각처럼 들리는 목소리의 지시를 따르며 비트의 세계를 더듬거리며 따라가다가 어느덧 스스로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낙하하고 상승하며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공간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멀미가 날 수 있어요. 나는 이곳에서 정말 나일까? 내 몸이 있는 곳은 현실일까? 가상 속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됐다면 빙의 세계를 제대로 경험하신 겁니다. 가상현실에서 펼쳐지는 닷과 대쉬의 모험은 멀티플레이, 즉 함께 즐기면 더욱 역동적이고 풍성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가 하나하나의 점이 만나 선이 되어 형태를 만들어내듯 디지털 세계 또한 닷과 대쉬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실과 가상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가상현실로의 모험, 함께 하시겠습니까?